엄마 나와요. 형이 죽었나봐. 나와요 엄마. 나와요. 내 말 안 들려? 일어나라니까! 맞은 거야. 네가 각시딸이란 이유 때문에. 가자 경찰서로 가. 네 깐눈 신고해 버릴 거야. 다른 앞에 던져 버릴 거야. 저 백건입니다. 뭐? 누구? 백한마님을 모시던 호위무사 백건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너지? 네가 꼬득인 거지? 순진한 형을 네가 꼬득인 거야. 꼬득여서 각시탈을 만든 거야. 맞지? 그렇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 누가 우리 엄마 죽였는지 봤어? 우선 좀 진정하시고 말해! 말하라고!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 도련님이 저리 가셨는데 작은 도련님까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시키무라 켄지! 도련님! 장 도련님! 비켜! 도련님! 쏴버리기 전에 비켜!
안돼! 이거야! 하느님 도련님! 제발! 제발 도련님! 대감마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선 저들의 눈을 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독서의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다가 미친 척해서 풀려난 큰 도련님이 그래서 계속 바보로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늘 작은 도련님을 염려하셨습니다. 각시타를 잡기 위해 혈안인 작은 도련님을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루속히 놈들을 처단하고 도련님께 각시타를 벗어 보일 날을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혼자 있고 싶어요. 노력을 했어도 지울 순 없어 그리움 네 모습이 언제나 맴돌아 나의 두 눈 속에 아이 다쳐 아유 그만해 아버지도 죽고 형도 이 모양이 돼 저보고 어쩌라고요 똥개 노릇이야 돼 어머니 안 돼요. 어디 강도한테 하지 말아요. 죽여! 차라리 죽어버려. 너 같은 형 필요 없어. 죽여! 엄마가 잘못했어요. 강도야. 우리 강토 하루속히 철이 들어 제발 더는 죄를 짓지 않게 이씨 문중 자손답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외놈들한테 충성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을 모르겠다고 우리 함께 보낸 말 좀 해봐요 봉토야 형아 것도 먹어 내 동생 우리 형 보고 싶어서 어쩌지 형 이강토 말입니다. 이강토! 아, 이강토를 걱정하고 계셨군요. 전 또 혹시 각시타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강토가 각시타의 뒤를 쫓고 있었으니 이강토만 찾는다면 놈의 생사 여부는 자연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이강토를 싸고 도시는 겁니까?
뭐요? 대일본 제국에 반역하는 각시탈의 생사보다 조센징 따위의 생사가 더 중요하시다니요. 조센징 따위? 이강토가 각시탈 사건을 맡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 없는 은행 직원들은 무참히 살해당하고 파산 직전에 은행을 구할 차입금은 강탈당하고 제 아들까지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강토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잡았는지 놓쳤는지 보고조차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강토가 각시탈 사건을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부로 각시탈 사건은 제가 전담을 하겠습니다. 이유 있으십니까? 그 허락하신 걸로 알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각시탈을 잡긴 잡은 겁니까? 각시탈이 죽긴 죽은 거냐고요? 이강토는 왜 여태 소식이 없는 겁니까? 총에 맞은 각시탈을 쫓아갔으면 과타부터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회장님께서 보내셨다는 요원은 대체 뭐라고 있는 겁니까? 요원은 뭐라고 있다가 이강토가 각시탈을 쫓게 만들어요? 아이, 각시탈이 우리 조직에 대해 이강토한테 털어놓으면 그땐 어쩌시겠습니까? 말씀 삼가시게! 오늘부로 각시탈 수사의 정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각시탈은 내 소관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여러분은 아무 걱정 마시고 각자 맡은 바 임무나 완수하세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념식까지 무슨 수를 써서든 마련해야 합니다. 기계야! 앞으로 각시탈 수사는 네가 맡아. 감사합니다. 전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강토든 각시탈이든 모조리 찾아내서 죽여. 이강토가 각시탈을 통해서 우리 기쇼카이를 알게 되면 건노가 알게 되고 그놈이 알게 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 알겠습니다. 각시탈도 이강토도 반드시 찾아내 처치하겠습니다. 찾아본 일은 없었습니다. 없다고? 아이씨! 아무리 뒤져봐도 뭐야. 다시 찾아봐! 샅샅이 뒤져! 너 이제 도문으로 가고 떨어진 났다. 나 긴 말하는 거 질색이거든? 간단히 끝내자. 각시탈 어딨어?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살아있어. 니녀는 알지? 한패잖아. 어딨냐니까? 이강토한테 물어봐. 그놈이 쫓았다며. 니녀니 이래도 말 안 할래? 목다 언니가! 어떻게 됐어? 이강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답니다. 왜?
이강토한테 원한 품은 반도인들이 놈의 집에 불을 질렀답니다. 이강토 애미랑 형은? 아니 당연히 죽었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식 그럼 장례식 치르느라 여태 소식 없는 거 아니야? 불타는 집 앞에서 울부짖었다니 그럴 가능성이 크죠. 괜히 걱정했네.